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들어. 잘하는 거지. 뭐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성분을 검사해보고 이러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런 거지. 뭐 장군님이 드시는 이런 거. 우리 장군님은 아무거나 먹거든. 근데 장군님 들이대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은 안 할 거예요? 못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 느낌을 딱 들게 만들더라고. 아, 제 생각도 부모님들이 이름 들이대면서 그 사기치는 것만큼이나 그 사람들이 되게 터부할 것 같아요. 그게 그 얼마 전에 종편 채널에서 그 탈북 미녀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데 농장이 있는데 그거는 장군님한테만 가는 거를 재배하는 농장이 있대. 오. 거기서는 배 같은 걸 딸 때도 흰 장갑을 다 끼고 이렇게 다 딴대요. 두 손으로? 네, 따고 흠집이 생기면은 그거는 자기네들이 먹고. 오. 그리고 일부러 흠집네.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탕을 흙에다 뿌린대요. 실제로. 와, 효과가 있대요? 뭐 그러니까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그거는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농장이 있대. 구호 농장인가 뭐 이런 게 있대. 막 서리하면 사형시키고 막 그러겠다. 그리고 뭐 그 김정일, 김정은 뭐 이런 애들만 갈 수 있는 별장이 뭐 초호화 막 몇백만 평 이런 별장들이. 에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 거. 거기 막 난교 파티하고 이런 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놈의 난교 파티 진짜 그만 좀 얘기해요. 왜? 그거 다 탑클래스가 막 하는 거야. 얼마 그 정도는 비교할 게 아니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아, 기가 막히네. 근데 거기서 한 게 나 뭐라 그러냐면 네. 그렇게 장군한테 진짜 신경 써서 재배한 이런 과일들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것보다 맛있진 않다. 아, 설탕 뿌려봐야 소용없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게 일단 재배 기술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아, 솔직히 한국 사람들도 설탕 안 뿌려봤겠어요? 다 뿌려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도 한국 남한에 재배된 거 크고 맛있는 거 비싼 거는 크고 엄청 달잖아. 근데 거기 거는 그게 크지도 않고. 에이, 우리 사실 북쪽이잖아요. 과일 키우려면 사실 남쪽으로 좀 와야 돼요. 남쪽 과일이 맛있어요. 그 저기 뭐야 브라질 과일 열두 가지 맛있잖아요. 맞아요. 예, 뜨거운 지방으로 좀 와야 돼요, 과일은.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는 거를 들었었어요. 북한이 어떤 그 결장이 기가 막힌데요. 야, 소녀시대 열부대 불러갖고 어색당 좀 찍어봐 이렇게. 아니 실제로 걔네는 그러고 놀죠. 그러니까요. 김정일, 김정은 뭐 이런 그 거기는 왕 그 조선왕조보다 더 그 거의 왕권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설주라는 김정은의 마누라. 네. 아들을 보내 딸을 낳았대요. 오. 김정은이 딸을 낳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는 조만간에 쫓겨날 거다. 그러게요. 그 아들을 못 낳으면 안 된대. 우리나라 뉴스에 이렇게 대서특필 됐을 텐데. 아들을 못 낳으면 안 된대. 쫓겨난대. 아들 못 낳으면 안 된대요? 어. 있어. 아, 그때 그 종편 거기서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틀이더라고. 그래, 후임을 자기가 생각되는 조만간에 뭐 이렇게 되고 그 김정은의 여인들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여인 리스트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네요. 그러니까는 마치 왕의 무수리들이 왕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너 오늘 밤에 내 방으로 들어와 이러면은 막 성원입니다. 땡큐. 그런 거의 그런 분위기인 거야 북한도. 그 왕이야 왕 완전히 왕. 그러니까 그런 김정은의 선택을 받은 여자는 그때부터 신분이 이제 수직상승돼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쵸. 이런 상황이 되고 근데 아들을 못 낳으면 또 이렇게 되고 아들 낳으면 그때 게임이 끝나는 거지 뭐. 사실 근데 조선시대랑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지금 조선시대 같은 나라가 돼버렸어. 이제는 이미 3대 세습까지 오면서 조선시대 같은 나라가 돼버린 거지. 진짜 왕. 그 얘기하던데 만약에 김정일이나 누가 어느 지역으로 온다 그러면 길을 닦고 막 하는데 실제로 주민 거기 사는 주민들이 나가지고 물고 딱 길바닥 물걸레질을 한대 손으로. 아, 그 저기 뭐야 교육감 오시는 데 저기 학교 쓰레빠 열 맞추는 것처럼 물걸레질을 한대 한 달 전부터 군대 이거 저처럼 사단장 방문할 때 치약으로 닦는 것처럼. 근데 진짜 저기네요. 아니 근데 그냥 빗자루질이 아니라 그냥 흙기를 물걸레질을 손으로 한다는 게 말이 돼. 그 흙기를요? 일반 길을 그냥 거기 가는 길을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요? 그러니까 뭐 시멘트로 했든 뭐 했든 그냥 일반 길바닥을
손으로 물걸레질을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를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 그걸 한대잖아. 충성도 뭐 이런 걸로. 대박. 그 저기 뭐야 그 육자회담하고 이럴 때 신호등 바꾸는 거 짜증났다고 뭐라 할 때가 아니네요? 그거를 그 프로그램에서 탈북자 여자들이 그 얘기를 해줬다니까 자기도 거기 나가서 했었다고. 오.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위 90%가 상위 10%를 위해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 같은 극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그 뭔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극 하층민이에요. 평범한 거지. 제가요? 네. 되게 안 좋은 나라네요. 그런 제가 평범한 거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예, 네, 어쨌든 그런 뭔가 박탈감을 좀 많이 느끼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전 국민이 99%가 한 명을 위해 살지는 않잖아요. 10%를 위해 사는 게 어디예요? 그럼 나머지 9%는 행복하겠지. 네. 이제 금강산 관광도 지금 하자, 다시 재개하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개성공단도 하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개성공단을 버텼을 때는 네. 나도 사실 좀 약간 의아했거든. 왜냐면은 얘네들이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는 돈이 꽤 클 텐데. 그러니까 얘네들 자존심을 한번 튕겼어. 빼 그러면 실제로 안 뺄 줄 알고. 알았어, 뺄게. 안 뺄 줄 알았겠지. 네. 다 빼, 진짜로? 진짜 빼버린 거야. 그치. 그거 빼면서 우리나라 뭘 했냐면, 그러면 개성공단 이 사장들한테 피해 있는 걸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를 고민해라. 이렇게 딱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어? 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안 이랬는데, 이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다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게 대북정책인데, 네. 그런 뉘앙스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이젠 예전처럼, 그러니까, 항상 레파토리에 그거였거든. 자, 이거 하자. 징징대. 그러면 주고. 아, 알았어, 알았어. 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막, 언제까지 이걸 반복할 수는 없다, 이제. 그쵸. 딱 잘라버린 거야. 징징대, 그럼 하지 마. 우리도 안 해. 그 대신에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해줄 준비는 돼 있어. 아, 이런 식으로 간 거야. 약간은 대화 여지를 남겨주고, 이제 이명박 정권 때는 징징대면 안 줘.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핵 포기 선언해. 안 되는, 뻔히 안 되는 카드를 하라고 계속 던져놓고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거든. 걔는 그렇게 명령형으로 가면 되게 싫어해요. 그렇지. 그런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거의 대화를 안 했던 상황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불질르고 그랬잖아요. 누가? 북한 그 동영상 못 봤어요? 이명박 그 인형 만들어갖고 그거 막 칼로 찌르고 막 그런 거 못 봤어요. 진짜요? 예, 네, 북한 동영상? 우리도 김정은 많이 그 어버이연합 할아버지 많이 불태워요. 많이 태우지. 잘 타요? 활활. 잘 타야 돼요. 그분들은 되게 신기한 게 시위를 하러 나오면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두 개를 들고 가요. 애국보수. 성조기를 왜 들고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얘네들도 티 안 나게 하고 싶지. 근데 티가 딱 나버렸어. 우리 이제 진짜 없다. 우리 이제 돈 필요하다, 이제. 하자. 이게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의 원천은 뭐였냐면, 칼자루를 절대 상대방한테 넘겨주질 않아요. 자기가 칼자루를 딱 쥐고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대화 안 해. 이걸 항상 칼자루를 쥐고 있었단 말이야. 네. 그거에 대한 원천은 뭐냐면, 니네들 우리 뭐 경제 제재해? 뭐 해? 해, 그러면. 차단. 해, 그러면. 외교 차단. 우리 그래, 핵 만들어? 갈 때까지 가봐, 이거였는데. 핵도 만들었어. 인공위성까지 쏠 정도 미사일도 발사해봤어.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들어줘야 되거든. 이거 하느라고 돈을 얼마나 썼겠어. 우리나라 나로 하나 쓴다고 돈을 얼마나 썼냐고. 그쵸.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러시아 기술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 얘네는 지네 기술로 쌓아서 올렸단 말이야. 국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거를 기술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자체 기술로 위성을 쏴서 성공했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거기에.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주네 얘네들이. 이상한.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영업 수익으로 움직이네요. 미사일을 예. 만든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 더 큰 걸 뜯어내기 위한 카드였는데 투잡이었는데 이게 안 먹히니까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그 김씨 일가가 영업을 굉장히 잘해왔지. 네. 근데 네. 이제 정은이가 너무 약발. 얘기했잖아. 김일성은 모택동원에서 형동생 하던 사람이라는 말이야. 체급이 달라. 챌린저라고 얘기했잖아. 김일성은. 김일성은 자기 실력으로 어쨌든 된 사람이야. 빨갱이의 네. 두목이긴 한데 네. 그 동네에서는 아무리 북한 찌질이의 수령 소리만 듣고 이랬지만 네. 나름대로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먹어주는 아, 인물이란 말이야. 먹어주는 인물이란 말이야. 인맥도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이 중국 가면 주석이 다 환대해줘. 직접 딱 와서 어, 내 친구 김일성 일성이 네. 어, 형 잘 있었어 이럴 수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김정일은 아빠 버스를 좀 탔어. 네. 맞아. 저번에 말씀하셨어. 아빠 버스는 다이아 정도는 돼. 다이아 3, 4 이 정도는 되는 거야. 근데 일성 형이 정일이 형은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네. 계속 키웠어. 정은이는 MMR이 안 나와갖고 그냥 버스를 태워줬는데 아직까지 플레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가잖아. 특사를 보냈는데 중국 대표가 안 만나줘. 급이 안 되는 거야. 급이. 중국도 안 도와줘. 미사일 쏴서 올렸는데 미국이랑 한국이 가만히 있어? 어? 근데 사실 세계 정세나 이벤트 같은 게 이제 북한을 위한 게 좀 많이 없었잖아요. 그때 전에는 뭐 한국 전쟁도 있었고. 일단 김일성 때는 네. 진짜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김일성 초창기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못 살고 북한도 못 사는 시절에는 네. 전쟁을 할 수 있었. 전쟁을 하면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른다라는 상황이었고. 김정일 때는 어떤 거냐면 전쟁하면 우리가 깨지 우리가 질 수도 있지만 니네들도 개박스 코피 이겨도 니네들도 상처 투성이고 니네 개박살라 그쵸. 이런 걸 협박할 수 있었어.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 점점 흐를수록 얘네들이 전쟁을 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질질이 안 질 수가 없어요. 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북한 대통령이 뭐 막 전쟁한다 총 쏴봤냐 이렇게 거기다가 김정은이 전쟁을 불사하겠다 막 하면 니가 몇 살이야? 니가 뭘 전쟁을 아니? 관진영이 딱 가서 정은아! 얘 전쟁을 알아?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급이 달라. 그쵸? 지금 달라도 너무 다르고 러시아나 중국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 상황에서 전쟁을 자기네들이 도발을 뭐 국지전 도발을 할 수 있어도 전면전을 할 수 있냐? 그건 절대 없다고 보는 거거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슬슬슬 이제 내가 느끼기에 북한이 칼자루를 우리 쪽에 넘겨준 건 이번 처음인 것 같아. 아,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고 보긴 좀 그렇고 사실 국제정세에 발을 맞춰야 될 때가 된 거죠. 그쵸, 이제는 현대 국가가 돼가는 어쩔 수 없는. 근데 원래 한 걸음 뒤로 뒷걸음 치는 게 어려운 거지. 이제 시작인 거죠. 그죠? 시작이 반이에요. 두 번만 시작하면 끝나요. 그래서 어쨌든 온 국민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네.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잘한다고 느끼는 건 대북 정책이거든요. 저도 대북 정책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 이게 대북 정책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어쨌든 북한하고 잘 지내는 게 공정의 목표예요. 맞아요. 잘 지내야지 돼요.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북한하고는. 네. 사이가 좋지 않으면 여러모로 우리한테 손해야. 근데 그전에는 사이가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갖다가 너 퍼줬어. 그렇죠. 퍼준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물론 그거를 정책을 추진, 햇볕전쟁 추진한 사람들은 100원을 주고 150원을 땡겨오자. 이런 마인드였지. 그것도 장사꾼의 마인드 분명히 있었어요. 네. 우리가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화해무드가 돼서 외자를 더 유치할 수 있게 하고 신용등급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계산도 다 써 있었던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안 줘. 니네 예전처럼 하면은 못 줘요. 그죠. 하나씩 풀어 나갑시다. 우리는 대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개기고 개기다가 개성공단 빼 그러면 그럼 우리도 뺄게요. 빼버리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여성적인 접근이긴 하네요. 그 뭔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지 여자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책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자니까. 그럴 수. 좀 소프트하면서도 강하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미국하고도 이게 사실 우리만 오버하거나 우리만 세게 나가거나 이러면 또 안 되거든요. 결국은 대북 정책은 미국하고
손발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북한이 할 게 없어지는데, 그동안 이명박 정권 때는 어땠냐면, 북한은 미국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북한이 미국한테 말 걸면, 미국이 우리나라랑 얘기를 해.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북한이 아, 미국, 수가 없네. 미국, 우리 남한한테, 니네 빠져! 우리 북한하고, 미국하고 얘기할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틀이 있으니까 북한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에는 너무 힘든 거지. 가뜩이나 힘든 나라에서. 위성까지 쐈잖아. 우리나라 나로 그 몇 번 실패해가지고 그 돈 얼마 썼어. 똑똑해요, 북한 아저씨들? 아, 똑똑해. 네, 똑똑해요. 똑똑하다고, 진짜. 똑똑해요. 그거 처음에 그 위성 그 미사일 쏴서 위성 그 궤도 올렸을 때 위성이라고 절대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니까? 탑재물 뭐 이랬다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위성이라고. 아무리 꽂은 위성이라도. 탑재물.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위성을 우리나라 못했거든. 걔네는 누가 도와줬냐고. 자기네 지역으로 올려가지고 탑재물이 궤도에 안착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 얼마나 그 얘기를 인정하기 발사체 얼마나 그걸 인정하기 싫었으면. 쪽팔리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돈을 써가면서까지 우리는 핵을 앞에다가 핵탄두를 꽂아서 이걸 쏘면 미국까지도 바로 날아간다는 시그널을 준 건데 안 움직이는 거지.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저희 고모부가 미군이고 이거 관찰하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북한 얘기할 때 막 뭔가 격앙되고 이러지가 않아요. 그냥 되게 침착하게 고모부 우리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 못 쏴. 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와가지고 핵전쟁 일어나고 안 나. 그냥 이 정도예요. 그냥 하면 뭐 핵쏘면 어떻게 하면 쏴도 돼. 다 맞춰. 그 지난번에 이렇게 쏴가지고 발사 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그 지나갔잖아요. 그거 할 때도 그 뭐 우리나라가 몰랐다느니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몰랐냐고 한국한테 안 알려준 거냐고. 전날 알았지. 솔직히 전날 알았대. 전날 알았지. 전화기도 다 전화 통화도 다 듣는데요. 그 얘기하면 안 되나? 뭐 그거야 뭐 아마 그렇게 바보 같지는 않겠죠. 우리나라의 국방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일 거. 나? 잘 가. CIA에서 군사기밀. FBI에서. 아, 그런가? 근데 뭐 아무튼 이런 저런 이유로 북한이 처음으로 어떤 자기네가 협상에 유리함을 뺏기고 들어가는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현재까지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네. 이렇게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노무현 정권은 이런저런 것들 잘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하고 대북 정책이 대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억제기랑 쌍둥이 타워예요. 한국에 있어서는 이 두 개를 실패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노무현 정권은 임기 내에 여러 가지 일들을 바꿔놓고 한 것 있지만 이 두 가지 실패만으로도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네. 부분이라 이게 너무 큰 거죠. 끝나기 뭐 거의 끝나서 그 뜬금인데 2030년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30년이면 몇 년도야? 지금 17년 뒤? 네. 50살? 50 넘네? 아, 그래요? 어. 그때 연금 안 나오더라 그래가지고요. 아. 어, 왜요? 아니, 나는 어차피 안 받는 나이 아니야? 지금도 30만원 나오는데. 국민연금은 네. 더 내고 덜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연금 받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 네. 리 완전 꿀 빨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근데 이게 국민연금을 그 연금보험으로 100% 메꾼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좀 저는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나라에서 보전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국민연금 말고 또 다른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잖아. 어차피. 아니 쓸데기 없는 거 좀 줄여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게 해결되려면 문제는 출산율이 좋아져야 돼요. 많이. 출산율이 인구가 유지가 된다는 전제야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 전제야 되는데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인은 많아지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좌우 가지고 싸우잖아요. 젊은 층이 좀 많아져야겠네요. 1배냐 5배냐 가지고 싸우는데 네.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잖아요. 네. 젊은이와 늙은이로 싸워요. 실제로 싸울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을, 늙은 분들, 완전히 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노동력이 없어요. 네. 근데 복지는 많이 늘어나서 뇌는 다 뜯기는 거야. 여기저기 세금 다 내고 나면 나는 남는 게 없어. 그러네. 근데 내가 20대 초반이고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들다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어차피 그러고 나 그때는 또 그 사람들 나이 들면은 연금 없어진다고 완전히 못 받는다고 뭐 이런 얘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유럽에서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엄청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출산율이 높아지려면 그럼 전국적으로 그러면 국가에서 클럽을 좀 설치를 많이 해서. 뭐 여성 전면 무료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그럼 왜요? 정책적으로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만남을 가져야 출산율이 높아지고 그렇지. 결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 결혼 안 하는 이유가 경제가 어려워서예요. 뭐 결혼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문화도 다 없애고 결혼식 하면 벌금 200만 원씩 내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혼인 신고만 하고 살게 하는 거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사실 뭐 애기 낳으면 뭐 이런 거 교육비 비싸잖아요. 양육비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덜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는 네. 가장 좋은 거는 보육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보육이 단순히 돈의 문제, 돈 문제도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지만 네. 어린이집 이런 그 타가소 이런 걸 맡길 장소가 엄청 부족해요. 여성가족부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돈을 뭐 하나 몰라. 그런 거 해야 돼요, 여가부는. 그렇죠. 가족부니까. 아니 내가 이제 화분 같은 거 사도 돼. 화분으로 그 정도 돈 써도 돼. 그거 말고도 예산 엄청 많아. 화분 가지고는 안 털었으면 좋겠어. 그 분위기 좋게 하면 일하기 좋잖아. 그렇게 화분 좋은 거 사서 사무실 분위기 좋게 해놓고 이런 거 하란 말이야. 이런 거 하란 말이야. 이런 거. 호텔 파티는 안 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좀 아깝고. 뭐하지? 근데 진짜 여가부 뭐예요? 여성 전용 도로 설치. 그러니까 이게 보육이나 나는 이제 애를 이제 네. 지훈이 애들 4살이고 하니까 어린이집 보내고 일 그 여성이 일할 수 있게. 왜 출산율이 낮아지냐면 일하는 여자들은 애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애를 낳는 순간 경쟁력이 떨어져요. 맞아요. 그거는 여자들이 그래서 뭐 이런 뭐 육아휴직 뭐 이런 걸 해줘야 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일할 수 있는 남자보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맞아요. 일에 대해서 전념할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고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면은 내가 일을 여기서 몇 시간 한다 하더라도 아이 생각 뭐 하여간 잡생각 때문에 일에 전념을 못해요. 남자들은 사실 아이가 있어도 일에 전념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결혼 안 하고 일만 더 하는 여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요즘처럼 좋은 직장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내가 여기서 한번 밀려나서 나가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절박함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아이를 키우는 데는 나라가 어느 정도 전폭적으로 좀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지금은 불편하게 낳죠. 지금은 많은 걸 포기해야 되죠. 네. 아이를 낳는다는 건 많은 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자들로 하여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다 결국 돈이잖아요. 아니 그럼요. 근데 증세는 안 한다고 하고. 증세를 해야 돼요. 사실은. 할 것 같은데 언젠가 증세를 해야죠.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공부하는 거 어떻게 서울대를 가. 증세를 해야지 복지를 할 수 있죠. 하겠죠. 돈 많은 사람 때린대잖아요. 그 좀 그 이명박 정권 때 깎아줬었던 부자들 네. 뭐 재벌들한테 깎아줬었던 이런 것들부터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그쵸? 그것만 해도 엄청난 돈 들어오니까 그걸 많이 메꿀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하기 싫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걸 하기 싫어하시네. 아무튼 뭐 대북 정책 쪽은 잘하고 있고 네. 국정조사 쪽은 재밌어지고 개콩보다 더 재밌는 국정조사 청문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꼭 봐야겠네요. 아프리카로 나오나요? 네. 아프리카 나와요? 여기저기서 다. 어우 좋네요. 있을 거예요. 있어. 자기 네. 할 만한 딱 하고 딱 가는데. 네. 스티커 많이 쏘세요.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재밌습니다. 국정원 네. BJ. 자 여기서 저희는 인사 드릴게요. 이어지는 6시 30분부터 NLB 오늘.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갈 팀이 어느 팀이 될 것이냐? 오늘 질이죠. LG IM 이 팀이냐? 진해와 패커스냐? 두구두구두구두구. 누가 일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 저는요. 네. 왠지 LG IM 이 팀이 이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다 호진이 때문에 그래. LG IM이 이겼으면 좋겠다 아니야 그냥? 우리 라인락 좀 그만 고통받았으면 이거 아니야? 세 번 공자.
사실 근데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 짠한 마음이 있다고 라일락에. 나의 라 교수가 맨날 무시 나가는 거가 안타까웠다고. 제가 야구도 하나 팬이에요. 야, 하나랑 LG를 비교하지 마. 네, 이번엔 다르다. 야. 아무튼 진해 팰컨스 대 LGIM의 경기 많이 시청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Yeah.